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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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어, 아닌가? 에이, 개다, 개다, 에이, 또 개새끼들만 아주 그냥, 에이, 덕지덕지 날라붙었어요. 에이, 젠장아. 에이, 젠장. 네, 안녕하세요. 죽지도 않고 다시 돌아온 낚시의 왕, 나광, 찌릿찌릿, 찌리박이입니다. 예, 여러분들 저 많이 기다리셨나요? 예? 뭐요? 꺼지라고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암튼 오늘 저는 예, 시방 전에 뭐하는겨? 예, 시방에 나와있는데요. 예, 요즘 낚시가 아주 저질이죠. 예, 오늘 똥망할 거를 각오하고 나오기는 했지만 예, 기적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한 예,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한 저는 던지고 던지고 또 던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 던져놓은 지 한 30분 됐는데요. 예, 예상한 대로 아주 저질입니다. 예,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예, 오늘도 똥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조회수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시방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조금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저기 앞에 두 번째 초소에 밑걸림이 없다고 영상을 올려서 그런지 예, 저기 원래 낚시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던 자리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예, 제 영상 때문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지만 암튼 저기 바닥이 뻘밭이라 밑걸림도 없지만 고기도 없다는 거. 암튼 갑자기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여보세요, 거기 없어. 예, 이 노래 김건모가 불렀던가? 신승훈 아닌가요? 모르겠네요. 미친 광어가 확 물었으면 좋겠네요. 예, 광어의 광자가 미칠 광자 아닌가요? 에이씨, 원래 낚시꾼한테는 비린내도 나고 조금 그래야지 되는데 저한테는 꽃향기만 나네요. 무슨 고기를 만져봤어야지 무슨 비린내도 나고 할 텐데. 아이 젠장. 입질이 없어가지고 너무 심심하니까 밑에 애럭이라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직 있나 모르겠어요. 애럭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유 팔 아파 씨. 아 이거 들고 있으니까 팔이 너무 아파요. 막 지금 팔이 떨어질 것 같아요. 예,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팔 아파 이씨. 아유 걸렸나? 안돼. 여러분 개새끼 잡았어요. 개새끼. 여러분 새끼 개새끼예요. 아 이런 개새끼.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야이. 아 던지기만 하면 나오던 우리 댕이댕이 망댕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이 젠장아, 망댕이들의 고마움을 새삼 느끼게 되네요. 예이씨, 돌아와라 망댕이들아. 아이고. 예, 지금 입질이 조금 오다가 끊겼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걷어보도록 할게요. 제발 개새끼라도 올라라. 야, 오, 조금 묵직한데요? 오, 뭐 있나? 아, 또 가벼운 것 같은데? 없나? 아, 젠장 모르겠습니다. 뭐가 있나 없나? 아, 개새끼라도 올라라. 아, 젠장. 없어요. 없습니다. 아이씨, 간만에 낚시하러 왔더만 꼼짝도 안 하고. 어? 아, 너무 지질인데요? 아, 미치겠네. 아이씨, 이것들을 그냥 다 확, 어? 물속에 들어가 갖고 그냥 이것들을 확, 어? 아주 그냥 씨. 아이씨, 아이씨, 미치겠네. 좋은 말로 할 때 올라오거라. 욕먹고 욕처먹고 올라오지 말고. 간만에 어렵게 낚시하러 나왔는데 예, 또 꽝치고 돌아가게 생겼네요. 예, 미친 광자나 광순이나 광돌이 셋 중에 아무거나 올라왔으면 정말 좋겠네요. 아, 올라와라 아무거나 올라와라 올라와라 올라오거라. 안 잡아먹을 테니 올라오거라. 우리 랭이랭이 지랭이 친구들을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엔장 맞아. 아유 걸렸다. 아유 시대. 야 시대. 안돼. 아유 씨. 날씨는 따뜻하고 초리 때는 조용하고
거기다가 입까지 다물고 있으니까 졸음이 미친 듯이 쏟아지네요. 계속 떠들어야지 될 것 같아요. 우와, 우와, 우와. 입질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걷어보도록 할게요. 뭐지, 뭐지, 뭐지? 망댕인가? 에이씨. 댕이댕이 망댕입니다. 에이, 그래, 드디어 하나 잡았네요. 그래도 고맙게도 우리 댕이댕이 망댕이 친구가 한 마리 나와주네요. 에이, 뒤럽게 못생겼네. 미안하다. 암튼,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살짝살짝 계속 입질. 에, 이거 제가 흔드는 거 아니에요. 입질. 조금씩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확 물어. 에, 제가 볼 때는 개새끼들이 뜯어먹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살짝살짝 움직이는데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가벼운데? 에이, 젠장할. 에이씨.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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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 올라와라, 제발. 빈 바늘로 올라오지 말아라. 기분 상하니까. 에이, 젠장할. 없는 것 같아요. 에, 다시 한번 애력이라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아우, 팔 아파. 아유, 팔 아파, 씨. 아, 팔 아파요. 아, 젠장아. 아야야야야. 아유,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아유, 씨. 아유, 팔 아파서 못할 것 같아요. 아유, 젠장아. 여러분, 새끼, 개새끼들은 엄청 달라붙네요. 막 떨어진다. 오, 대박. 오, 저거 다 개예요, 개새끼들. 아유, 개새끼들. 에이, 떨어져, 다 떨어져, 아이씨. 네, 여러분. 오늘 저 자신의 능력만으로 고기를 잡아보려 했으나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자연의 기운을 빌려야지 될 것 같아요. 대자연의 기운을 담아 원기 오! 오! 어마어마하게 날아갔어요.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던지자마자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역시 원기옥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낚싯대를 너무 세워놨더니 쳐다보는데 모가지가 너무 아프네요. 예, 모가지가 부러질 것 같아요. 아유, 시댕, 혈압 올라, 씨. 그리고 지금 조금씩 조리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개 같아요. 예, 아주 개 같습니다. 예, 지금 낚시가 개 같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 개들이 뜯어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유, 개 같네. 아유, 저거 개 같네. 아유, 진짜. 아유, 씨. 예, 그냥 걷어보도록 할게요. 아이씨. 에이씨. 엄청 가벼운데요? 에이, 연장, 씨. 원기옥은 무슨 연장 맞을. 에이씨. 에이씨. 에이씨, 야야야야씨. 개라도 올라와라. 에이, 젠장. 아무것도 없어요. 에이씨. 지금 보시면 까딱까딱 간만 보고 물질 않네요. 아, 이거 참 개 같네. 이거 여러분이 봐도 개 같죠? 아, 이거 참 개 같네. 아, 개 같아. 아, 이 개 같아, 이씨. 에이, 젠장아. 헐렁헐렁 한 것이 또 빈 바늘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에이, 젠장아. 에, 오늘 낚시 완전 질질이에요. 에이, 똥망한 것 같습니다. 제발 애력이라도 올라와라. 에이, 짜증나. 오, 애력 있는 것 같아요. 입질 있었어요? 오, 있다. 아닌가? 에이, 개다. 에이, 또 개새끼들만 아주 그냥, 에이, 덕지덕지 날라붙었어요. 에이, 젠장아. 에이, 젠장. 네, 여러분, 오늘 시방, 자네 지금 뭐하는겨? 에, 그 시방에서 간만에 낚시를 해봤는데요, 똥망똥망 개똥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이, 젠장할. 에, 완전 지질이에요. 에, 겨울에 계속 낚시를 해야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에, 얼른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